네, 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상하수도 공학 그리고 수리수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하수도 공학 이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6가지 그 과목 중에서 혹은 중에서 가장 이제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점수 따기가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상하수도 공학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상수도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수돗물에서 물이 나오죠. 그 물, 깨끗해진 물, 그 깨끗한 물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상수도예요. 그리고 하수도는 여러분이 이제 그 깨끗한 물, 수돗물을 가지고 목욕도 하고 뭐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쓰고 나면은 더러워진 물 있죠. 그 더러워진 물을 모아서 또잘 처리해서 보내는 과정. 그 다음에 빗물도 이제 해결, 빗물도 모아서 다시 또 처리해서 내보내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이제 하수도예요. 그럼 이 상수도는 이제 이 상수도에 여러분이 기사에서 이제 혹은 산업 기사에서 나오는 게 메인 교과서가 뭐냐면 상수도 시설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수도에도 하수도 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상수도를 건설을 하고 하수도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책 두께가 이만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두 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공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상하수도 공학은 전체 범위로 보면 엄청 넓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 전체 부분에서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시험을, 일단 시험 합격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니까 요 부분만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하수도 공학이 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전체 범위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점수도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럼 대부분이 여러분 뭐 계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부분이 많아요. 다른 과목보다. 응용역학은 계산이 대부분이라면 내용 부분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암기를 한다던가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정리해서 풀다 보면은 이제 풀리는 게 많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다른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내용 정리 위주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또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하수도 공학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요 상수도랑 하수도라 그랬는데요. 요두 가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상수도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뭐 하천에서 혹은 호수에서 이제 물을 이제 끌어오죠. 끌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네, 수돗물로 공급을 하게 되죠. 요게 상수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정수처리라고 하는데, 정수처리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식수 혹은 또 공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 이런 거를 모든 걸 만드는 과정이 상수도라고 할수 있네요. 그러면은 쉽게 설명하면 상수도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수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했어요. 뭐, 이제 변기에서 용변도 보고. 그러고 나면 나오는 그 더러운 물 있죠? 그러면은 사용했던 더러운 물을 우리가 하수도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사용해서 더러워진 물, 즉, 오염된 물을 뭐라고 하면은 오수라고 해요, 오수. 그러니까 더러울 물이죠. 오수라고 해요. 그리고 하수도는 또한 가지를 더 다루는데 바로 빗물이에요. 이 빗물을 한자로 하면 우수겠죠. 그래서 이 오수와 우수를 합쳐서 우리가 다 해서 이제 쓰기 전에 물이니까 우리 상자를 써서 상수, 쓰고 나서 물이니까 하수해서 하수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수도를 어떻게 이제 지을지,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다음에 하수도를 어떻게 이제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 이거를 이제 상하수도 공학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상수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장 상수도 시설 계획이에요. 자, 요 1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주로 이제 보셔야 될게 상수도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상수도의 수명이 얼마인지, 그게 계획 연도, 그리고 이제 급수를 받는 양, 우리가 이제 급수할 양, 그 양을 또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급수,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을 그 인구를 어떻게 이제 정하는지, 그게 인구 산정이에요. 그래서 요네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수도의 구성 및 개통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수도가 먼저 어떤 건지를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상수도, 하수도를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을. 상수도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도 꼭지로 이제 공급받는 수돗물, 그걸 전부 다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상수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기 전에 물을 이제 떠와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쓸수 있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과정이 이제 상수도예요. 그다음 하수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한 물을 이제 더러워졌겠죠? 그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비가 왔어요. 그럼 그 빗물을 또 가만히 놔두면 홍수가 날거 아니에요. 아니면 침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빗물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홍수나 침수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수도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상수는 우리 쓰기 전 물이니까 상자, 윗상자를 써서 상수도라고 하고요. 하수도 우리가 사용한 물이기 때문에 이제 아랫자를 써서 하수도라고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중수도인데, 얘는 뭐냐면 이미 쓰고 더러워진 하수를요 다시 한번 이제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처리 혹은 뭐 처리라고 하거든요. 하수 처리. 하수 처리를 하죠. 더러운 물을 처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식수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청소하는 용수, 세정용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밭에다가 혹은 어디 그 조경 시설 있죠? 잔디밭 요런 데다가 물 주는 걸로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설로 다시 만들어서 한번더 이제 썼던 물을 다시 쓰는 거. 한마디로 재활용 개념이죠. 재활용, 물을 재활용하는 게 중수도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은, 아, 상수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먹는 물, 식수를 만드는 과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가정용수라고 해요. 가정용수. 그러니까 먹는 물이랄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가정용수라고 하고, 공장에서도 또 물이 필요하죠. 그건 공업용수예요. 얘도 수도꼭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수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냐면, 영업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영업용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공용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수도로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식수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 교과서 보시면은, 교과서에 이제 그 상수도의 이제 법적으로 벽구상에서 이제 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상수도를 이제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상수도가 딱 그럼 그물 자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물을 어디서 떠와요? 하천에서 떠오든가, 아니면은 뭐 호수에서 떠오든가, 아니면은 지하수에서 떠오든가, 아니면은 해수를 이렇게 짠물을 다시 담수로 만들어서 쓰던가, 아니면은 빗물을 쓰던가.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게 물인데 자원이니까 수자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자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물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제 수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원은, 얘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이 수원에서 각각의 요런 물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원수라 그래요. 여러분 그 공장에 들어가면은 공장의 제품 만들기 전에 그 공장 제품의 재료가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원료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도 원료 아니고 얘는 물인데, 제품이 물이에요. 물을 만들기 전이니까 이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수들을 전부 다 이제 끌어와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정수 처리라고 해요.
이렇게 정수처리를 하고 깨끗해지면은 다시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수돗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그 수돗물로 공급하는 곳, 거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소비지라 그래요. 그꼭 뭐랑 같냐면요. 물이 한마디로 제품이에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상품을 만드는 거, 공장에서 만들죠. 그게 정수처리고요. 물을 만들기 전에 원료가 되는 게 원수더라. 그리고 물을 만들고 나면 이제 한마디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꼭지로 공급을 하니까 그 수도꼭지가 있는 각 가정이라든가 각 지역이 소비지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전체 과정이 전부 다 상수도예요. 그 물을 끌어오는 거 깨끗하게 하고 물을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상수도인데 이 상수도에서 중요한 세 가지 그걸 우리가 3대 요사라고 해요. 요세 가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수량, 수질, 수압이에요. 수량은 물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그러죠. 그러니까는 물이 부족하면은 안 좋은 거죠. 물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수량.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풍부한 혹은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쓰고도 남으면 좋지만 쓰기에 이제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고 수질은 어때요? 여러분 물 마시는데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수질이 필요해요. 상수도는 식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수량과 수질을 만들려면 보세요. 지금 물을 끌어와서 정수처리하고 다시 또 수도꼭지로 보내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뭘로 연결되냐면요. 관으로 연결돼요. 관과 시설, 관과 시설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그냥 놔둔다고 이렇게 흘러가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펌프로 압력을 줘서 흘려줘요. 그래서 충분한 수압이 있어야 이제 또 물이 이제 공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압은 충분한 수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상수도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야 상수도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 수질, 수압을 외워주시고 수질은 깨끗해요. 전부 다 좋은 게 수량과 수압은 많을수록 충분할수록 좋더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요 상수도가 딱 그냥 식수만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원에서 이제 원수 원료가 되는 물을 끌어와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어디로 수도꼭지 소비지로 보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상수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에도 한마디로 순서도가 있어요. 그게 상수도의 계통도예요. 보시면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앞자만 따서 외우시면 취도, 정송, 배급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또 아셔야 됩니다. 취도, 정송, 배급. 자,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취수는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원수. 자, 물을 만들기 전에 이제 원료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원수가 있는 장소가 뭐냐면 수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가 뭐냐면은 호수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닷물 해수가 될 수도 있고, 이 수원에서 이제 물을 이제 원료가 되는 걸 물을 끌어오겠죠? 그죠? 그 원수를 그래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게 뭐냐면은 취수, 물을 이제 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을 끌고 와, 오는 시설을 우리가 취수시설이라 그래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그 취수시설은 이제 호수랑 하천이다 그러면 요런 게 돼요. 취수틀, 취수보, 취수구, 취수타, 취수문.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런 게 이제 취수시설에 들어가는구나. 취수자가 붙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취수시설, 집수매거, 굴착정, 그 다음에 천정호, 심정호. 천정호는 얕은 우물이라 그러고 심정호는 깊은 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던가,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도 우물이죠. 우물이나 집수매거는 지하수를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식수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오는 시설, 취수시설이에요. 그다음에 해수, 바닷물에서 이제 바닷물을 만약에 우리가 식수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취수하는 시설이 하구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뭐예요? 취수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취수시설로 끌고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취수라고 해요. 그럼 취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수를 취수시설까지 끌고 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정수처리장까지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도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물을 끌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정수처리장이에요. 정수가 뭐예요?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 시설까지 끌고 오는 게 도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정수예요. 그 다음 정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수도꼭지까지 보낼 텐데 이것들 보낼 때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몇 단계를 거쳐서 보내요. 왜냐하면은 정수처리장은 하나 있는데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엄청 멀리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다 보면 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성이 안 좋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관을 다 깔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중간 정거장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그 중간 정거장이 어디면은 배수지예요. 그러면은 요 A, B, C 지역에 갈 거는 요 1번 배수지에서 중간 정거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그다음에 D, E, F로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는 2번 배수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냈다가 나중에 또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송수라는 건 뭐냐면은요. 정수처리장에서 배수지까지 물을 보내는 게 송수예요.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더 작은 더 짜잘한 관, 배수관망으로 보내는 게 배수고, 그 다음에 이 배수관망에서 이제 여러분 수도꼭지 있죠? 그렇게 거기까지 보내는 게 급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뭐뭐뭐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수에서부터 취수시설로 끌고 가는 건 취수. 취수시설에서 정수처리까지 끌고 가는 건 도수. 그 다음에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정수. 그 다음에 정수처리장에서 배수지까지 끌고 가는 건 송수.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배수관망까지 끌고 가는 게 배수. 그 다음에 배수관망에서 이제 수도꼭지, 소비지까지 끌고 가는 게 급수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 취도, 정송, 배급 외우시고 이제 취수는 원수에서부터 취수시설. 여기는 취수시설에서부터 정수처리장. 정수는 정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정수처리장에서 네, 배수지까지 보내는 게 송수, 배수지에서 배수관망까지 보내는 게 배수, 배수관망에서 급수관까지, 그러니까 어디 수도꼭지까지 보내는 게 급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은 되시겠어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잘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요 정수 과정은요. 정수 처리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서 일어나요. 시설.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로 수조에서 어떤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취수, 도수, 송수, 배수, 급수는요. 전부 다 이게 연결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뭘로 일어나면 관으로 일어나요. 관. 관거로. 그러니까 관이 뭐예요? 우리 하수관, 상수관 하는 그 동그란 콘크리트 관 같은 거, 그 관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수는요, 도수관으로, 도수관에서 도수가 돼요. 송수는 송수관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관이 들어가요. 송수를 하는 관을 송수관, 배수는 배수관, 급수는 급수관. 그래서 이런 관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아, 이 각각의 도수, 송수, 배수, 급수를 하는 그 이동, 물이 이동하는 그 관을 이용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요 정수처리장 있죠. 정수처리장에서도 이 안에서도 정수처리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처리장에서는 응집침전 여과 소독을 해요. 요 과정으로 이제 상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원수 그러면 우리가 상수 그러니까 식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원료가 되는 게 원수라 그랬죠. 그 원수는 이미 깨끗해요. 여러분 식수를 쓰기 위해서 물 떠오는 거 있죠. 취수하는 물도 깨끗한 물을 떠와요. 그런데 정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요 과정으로 되는데요. 응집 침전은 뭐냐면은 덩어리를 키워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면 윗부분 깨끗해지죠. 그리고 여과는 거르는 거죠. 그다음에 소독은요. 한마디로 병원균을 죽이는 거예요. 살균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정수처리장 내에서 이제 순서 보면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착수정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혼화지, 플럭형성지, 침전지, 여기서 이제 응집침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과지에서 여과가 일어나고, 소독지에서 소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집친전 여과소도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제일 처음에 무조건 착수정이고 그 뒤에 이제 코나지, 플럭형성지, 침전지 오고 그다음에 여과지, 소독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여과가 또 빠르게 하는 급속 여과가 있고요. 좀 늦게 하는, 느리게 하는 완속 여과가 있어요. 급속 여과를 한다 그러면 착수정은 지나고 그다음에 응집침전할 때이 응집 약품침전 요 과정을 지나요. 뒤에는 여과 소독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완속 여과할 때는 약품 침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응집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침전, 그 다음에 여과 소독, 요렇게 와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중 정수처리 계통으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응집 침전 여과 소독에 맞도록 여러분이 이제 골라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 상수도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도의 이제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크게 수도는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이 식수로 이제 받는 거는 일반 수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일반 수도 중에서도 보면 세 개로 또 나눠지는데,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그다음 마을 상수도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광역 상수도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두개 이상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예를 들면은, 화성시 옆에 수원 있다. 그러면 화성시랑 수원이랑 둘다 같이 이제 상수도를 똑같이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광역상수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근데 지방상수도 그러면은 이 중에서 화성시만 공급한다? 그러면은 얘는 행정구역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 간이상수도 그러면은 급수 인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인구가 얼마? 네, 100에서 1500명 사이. 요게 있으면 우리가 요기를 이제 작은 거니까 간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 요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전용 수도 가면은요. 이 전용 수도는 한마디로 전용으로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이런 데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용 상수도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숙사나 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전용 상수도로 들어가고요. 공업에 관련된 용수로, 공업 용수로 이제 전용으로 공급되면 전용 공업 용수도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한두 문제 나오는 거니까 요게 각각 어떤 의미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장의 챕터 1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요 챕터 1의 핵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각각에 보시면은 이론이 나오고 이제 핵심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핵심 문제를 전체 다 풀진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까지의 상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은 자, 외우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취도 정송배급 요거에 맞는 거 찾으시면 되네요. 취도 정송배급 그래서 수원은 맨 앞에 나오는 게 맞죠. 이게 뭐예요? 네, 하천이라든가 호수 같은 네, 그 물의 원산지예요, 원산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 상수 계통도 순서 물어보는 거는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상수시설 배치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방금 상수도 계통도가 취, 도, 정, 송, 배, 급이라고 했어요. 취수는 어디에서부터 수원 혹은 원수에서부터 취수시설로 끌고 오는 게 취수라 그랬죠. 그리고 취수시설에서부터 어디까지 정수처리장까지 그죠? 정수처리장까지 끌고 가는 게정그 도수였고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수였어요. 그다음에 정수처리장에서 어디까지 배수지까지 끌고 가는 게 송수였고 배수지에서 배수관만까지 끌고 가는 게 배수였죠. 그리고 배수관망에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소비지, 그러니까 수도꼭지까지 끌고 가는 게 급수였어요. 자, 그러면은 요 취도 정송 배급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럼 와야 되는 거는 취수시설이 와야 될거 아니에요. 취수시설 뭐 있었죠? 네, 뭐 취수탑, 취수틀, 뭐 취수 뭐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천이라든가 호수 요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물 밖에 땅 위에 있는 수가 지표수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는 치수 탑이라든가 치수 문, 치수 틀, 치수 구, 치수 치수 탑, 치수 문, 치수 틀, 치수 구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치수 보까지 요게 지표수를 한마디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고요. 지하수는 뭐라 그랬어요? 지하수는 집수 매거라던가 아니면 우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물, 우물이면은 무슨 정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정자가 들어가면 굴착정이라던가 요런 우물을 의미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보니까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니까 요 집수매거나 아니면은 무슨 굴착정이나 아니면은 뭐 얕은 우물, 깊은 우물 요런 거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일단 집수매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 얘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정수 처리할 때는 과정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집, 침전, 그 다음에 여과, 소독으로 된다 그랬죠? 응집 침전은 어디서 일어나고, 응집 침전지 혹은 침전지, 그 다음에 여과지, 소독지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수지, 배수관망, 소비지, 요 과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답은 한번 볼게요. 자, 치수문 치수고 치수답은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과지, 다음에 보통 침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정수처리장에서는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이잖아요. 그러면 침전지는 여과지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원도 있을 수가 없네요. 3번에 약품 침전지, 혼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응집 침전 과정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혼화지를 지나서 그 다음이 플럭 형성지, 요게 약품 침전지거든요. 약품 침전지, 그 다음이 침전지 요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응집 침전이에요. 요 과정 다음에 이제 여과지, 그 다음에 소독지.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약품 침전지, 혼화지 위치가 여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라번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답은 가번이네요. 그러면 치수타, 침사지, 응집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근데 요건 맞는데, 침사지가 뭐지? 침사지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침사지는 뭐냐면은, 자, 우리 정수 처리를 할때 보면은요. 이제 응집 침전이라는 거는 좀더 가벼운 애들을 뭉쳐서 뭉치는 거 응집이라고 그래요. 뭉쳐서 무겁게 해서 가라앉히는 게 응집 침전인데 침사지는 모래를 침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는 그냥 놔둬도 가만히 놔두면은 가라앉겠죠? 그 과정을 하는 데가 침사지예요. 그래서 침사지가 응집 침전지 앞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갑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문제 6번 볼게요. 다음 중 상수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 취도, 정송, 배급에 안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죠. 자, 10번 볼게요. 자,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의 일반적인 개통도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응집 침전이에요. 만약에 침사지가 있으면 침사지는 앞에 와야 되죠? 자, 그리고 뒤에 침전, 여과, 정수지, 가는 적당하네요. 일단 나 보면은 침사지가 앞에 와야, 침전지 앞에 와야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래서 틀렸고, 다 볼까요? 역시 침사지 앞에 와야 되는데, 응집지가 앞에 와서 다 틀렸고요. 라는, 네, 어떻게 틀렸나요? 네, 침전지, 응집지 있으면 응집 침전이죠. 그래서 응집지 앞에 침사지 아니고 침전지는 응집 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전지, 그죠? 그 다음에 응집지, 여기서는 그 다음 침전지가 아니고 침사지, 침사지, 그 다음 응집지, 그 다음이 침전지, 그 다음이 응집 침전 다음 뭐예요? 여과 소독이죠. 그래서 여과지 네, 혹은 뭐 정수지, 소독지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갑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상수도의 이제 개통, 그러니까 취도, 정송, 배급, 요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취도, 정송, 배급, 상수도 개통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이제 한마디로 처리장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